싱싱한 풀이 보이네. 나는 네가 그리고 선원 모두가 죽은 줄 알았어. 나도 죽었다고 생각했어. 너 그리고 내가 있던 곳엔 죽은 사람 태우지 않고 파묻어 땅속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깊숙이 다시 못 꺼내게 잊어야 하니까. 내겐 내가 묻힌 사람이야? 나는 보고 싶어. 노을 이 생각으로 버텨 숨을 쉬지. 작살 던져. 바깥 세계는 싫었던 건 아니었어? 노을은 따뜻해. 언제나 어디서나. 인어들의 울음소리. 저렇게 돼 나가지 못하면 울부짖기만 해. 만나는 모든 것들을 죽이려고. 녹아 천천히. 그러다가 아주 나중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흘러가. 되고 싶지 않아, 인어. 창백한 고래. 죽여야 해. 나갈 수 있어. 울음소리. 지하실에서는 매일같이 끔찍한 울음이 들려온다. 피, 이번엔 네가 지하실로 갈 차례네. 인호는 매일 밤마다 울부짖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지하실에 가둬야만 했지. 집은 내려가기 싫어요. 무섭단 말이에요. 제비 뽑기 결과야. 안타깝지만 받아들이는 수밖에. 퀵퀵, 이상하지 않아? 왜 우리가 이런 짓을 벌이고 있어야 하는 건데? 견뎌야 해. 우리는 그 창백한 고래를 만날 수 있을 거니까. 머지않아 모든 게 다 끝날 거라는 의미지. 그래, 곧 끝날 거야. 그래서 이 항해만 끝난다면 자기 위치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내 배에서 무슨 소란이지? 선장님, 핍은 지하로 내려가기 싫어요. 죽을 것 같이 무서워요. 겁이 나요. 핍은 밤마다 소리를 들어요. 지하실 문을 긁는 소리요. 정신 차려라, 핍. 저건 그냥 인어다. 피부 알아요.
팀은 봤어요. 저건 스톱 선언이었잖아요, 선장님. 스톱이 탄 보트가 그 창백한 고래에게 먹혀버려서. 팀, 지하실의 소리는 듣지 말고 호수 너머를 보도록. 우린 창백한 고래를 만날 날이 머지않았다. 저것의 울음소리가 커진다는 건 그것이 가까이에 있다는 증거니까. 저것이 우리를 창백한 고래에게 이끌어줄 테니. 나는 그날 한밤중 에이헤브의 선장실로 몰래 들어갔다. 선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간다는 건 금기에 가까운 짓이었다. 뱃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만약 붙잡히면 선상 반란 혐의로 즉석에서 어떤 처분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행위였지만, 정확히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나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에이헤브 선장님, 저는... 선장님? 선장의 눈은 침실 천장에 붙어있는 호수의 지도를 똑바로 향해 있었다. 미동 하나 없었다. 나는 그 모습을 쳐다보다 비틀거리며 선장실 문을 열고 나왔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선장실에 들어갔었니? 스타복 씨... 선장님은 주무실 때도 언제나 눈을 똑바로 뜨고 계시지. 호수의 영역 어딘가에 있을 그 창백한 고래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선장님은 자고 있는 게 아니야. 언제나 깨어나 있지. 그래, 이곳은 선장의 손아귀. 우리는 온몸이 움켜진 채로 허락해주는 만큼의 숨만 쉬고 있을 뿐. 얼른 들어가서 자. 선장님의 말씀대로 그 고래는 멀리 있지 않으니까. 선장님의 말씀은 간혹 이해가 어렵고 종종 다른 생각을 해주길 바라기는 하지만 그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 곧 자유로워질 수 있어. 창백한 고래를 잡고 배에서 내리면 우리는... 여기다가 말하면 녹음되는 건가요? 아, 힘내세요. 이대로 가보자고. 적합한 관리법이었어요. 다행이에요. 한노. 저기, 저 개체부터 처리하면 편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보자고. 칼날이 잘 드네요. 아마 그 공격이 약점이었겠죠? 깨달았나?
한 놈. 상황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대로 가보자고. 씹는 맛이 있는데? 한 놈. 불타올랐군요. 다음. 이 정도는 쉽죠. 끌어넘칠 시간이군요. 여기다가 말하면 녹음되는 건가요? 아, 힘내세요. 깡참! 타! 칼날이 잘 드네요. 아마 그 공격이 날 뛰어보라고! 와, 방금 어떻게 하신 거죠? 깜짝 놀랐어요. 무지하니까. 상황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순식간에 끝내죠. 하나, 둘. 지면이 울릴 때마다 네 업을 떠올려라. 아, 그 공격은 적합하진 않아 보이네요. 관리법에 적어둬야. 맞는 거야.
상황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직접 알게 함이라. 불타올랐군요. 샐러드 먹는 것만큼 쉽구만. 이 정도는 쉽죠. 좋은 향을 따라갔죠. 몸이 따라줄지 모르겠지만 가라면 가야지. 저거 인어도 아니고 고래도 아니야. 외곽 다른 곳에 괴물? 환상체라고 명칭합니다. 한때는 로보토미 지부에 격리되어 있었지만 이 고래로부터 삼켜지게 되었죠.
다르지만 본 적이 있음. 아니었어, 환상체는. 네, 외곽에서는 무엇을 만났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환상체와 같은 존재들을 봤을 수 있죠. 환상체, 어떻게 태어난 거지? 한때 인간이었던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에너지 생산을 위해 인공적으로 생산이 되었죠. 있는 것 같아, 원하는 것. 환상체들이 특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고 여쭤보시는 거군요. 저들은 알고 있어. 스스로 자기들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뭐, 오로지 그것밖에 남지 않은 생물들 같아 보이는데. 아, 부러운 거야. 자기가 원하는 거 제대로 안다는 건. 키키가 그만 둬. 몸에 상처가. 그 버릇 못 고친 거야?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직접 알게 함이라. 깨달았나?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직접 알게 함이라. 하나, 둘. 지면이 울릴 때마다 네 업을 떠올려라. 아, 그 공격은 적합하진 않아 보이네요. 관리법에 적어둬야. 그 개체는 다른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을까요? 부위 하나가 끊어졌네요. 조금씩 나아가고 있네요. 계속 힘내주세요.
제프를 따라오십시오. 내 팔은 뼈에 있었어. 이건 아는 거였어. 여기다가 말하면 녹음되는 건가요? 아, 힘내세요. 들어가 보자고. 당신을 인도해주지 못해도 따뜻하게 안아줄 수는 있어요. 칼날이 잘 드네요. 아마 그 공격이 약점이었겠죠? 지면이 울릴 때마다 네 업을 떠올려라.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제프를 따라오십시오. 여기다가 말하면 녹음되는 건가요? 아, 힘내세요. 직접 알게 함이라. 맞는 거야. 퀵캐그? 뭐 하고 있는 거야? 퀵캐그는 아주 가끔씩 누구보다 외롭고 괴로운 밤을 보내곤 했다. 빛이 들지 않는 컴컴한 방 한 구석에서 퀵캐그는 자신의 양팔을 내려다보더니 작살줄을 끊어버리는 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조그마한 단검으로 그 팔들이 마치 텅 빈 도화지라도 되는 양 마구잡이로 헤집고 있었다. 이건 대가야. 자세히 본 퀵캐그의 몸은 정체불명의 문신과 그 문신을 억지로 지우려는 듯한 상처로 난도질이 되어 있었다. 이건 네가 이런 거야? 맞아. 왜? 잡히 새겨 넣었으니까 내 껍질을 내가 직접. 퀵캐그 이러지 말자. 여러 둥지를 전전하다 보면 문신을 깨끗하게 없앨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처내는 건 좋지 않아. 새겨졌어. 특별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우지 못해. 보통의 방법으로. 그리고 방법 찾는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지우지 않아. 왜? 과거를 깨끗하게 지우는 방법 없어. 고래잡이 배에 타는 선원들 사이에서 각자의 과거라는 건 암묵적인 금기였다. 대부분이 과거로부터 쫓기고 있거나 과거를 파도에 씻겨내고 싶었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돈이 필요하여 낭떠러지 앞 파도로 몸을 던진 이들이 대부분이었으니. 이스마엘,
알고 있었지. 나는 왔어. 중지에서부터.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문신을 처음 볼 때부터 짐작은 하고 있었어. 중지는 결코 포기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뒷골목에 떠도는 누구나 알 법하지만 누구나 코웃음으로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 아이가 지나가던 누군가와 부딪혀서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옷에 묻혔다고 했다. 옷이 더러워진 그 자는 그 자리에서 아이스크림을 잃어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고 돌려보냈다. 하지만 부딪힌 그 자가 중지의 간부였으며 하필 그날 입은 옷은 그자의 가장 마음에 든 옷이었던 바람에 다음 날부터 그 아이를 제외한 아이의 가족들을 본 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농담이나 괴담일 수 있지만 아무도 그 정도 이야기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중지는 그런 존재라고 했다. 하지만 내가 들었던 중지는 중지는 누구나 받아들이는 만큼 누구도 쉽게 내보내주지 않는다고 들었어. 맞아. 중지는 기억해. 잊지 않아. 그러니까 도망 안 돼. 하지만 잡혔어. 누군가 말했지. 잡힌 나한테 도망치려면 중지의 모든 거 없애야 한다고. 없애지 못하면 결국 잡힌다고. 내 문신은 중지는 낙인이야. 그러니 낙인도 헤집어놔야 해. 내 말에도 중지 있어. 그래서 헤집어놓았어. 여완네를 내가 직접 어느 의사한테 가서 지우게 하려고 온몸이 상처로 파헤쳐지게 하고 심지어 아직까지 쫓기고 있다니 대가라기에는 지나치게. 그렇지 않아. 그때 나는 이를테면 그거야. 구더기. 뭐야, 비유라기엔 너무 극단적인데? 몸을 통해서 기어다녔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서. 그곳에서는 알 거라고 믿었지. 세상. 그들은 나를 작은 누님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 그래서 나는 많이 죽였어. 명령이 죽인 게 아니야. 내 손이 누님이 되어 존경받고 싶은 내가. 아니야. 지금은 우리 모두 번데기일 뿐이야. 탈피는 아직 시작된 게 아니야. 이번 항해가 끝나면 같이 찾아보자. 번데기에서 나가는 방법을.
어떻게... 나도 몰라. 그러니까 같이 찾아본다는 거 아니야. 처음 봐. 이스마엘 모른다고 말하는 거. 그렇게 대에서 내린 후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대왕 오징어 항구. 난 그 앞에 해물 철판집을 할 거야. 지난번 항해에서 목 좋은 데를 내가 봐놨거든. 그냥 청새치 항구에 소문난 집 베끼기 아닌가? 아니거든. 빕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빕, 건물주 할 거예요. 그게 제일 돈 많이 번다고 했어요. 저 녀석은 내 설거지꾼으로 지매놨어. 저번에 보니까 기름때를 잘 벗겨내더군. 아니에요. 스타벅 핍의 건물 아래에 들어올 거예요. 핍한테 돈 받쳐야지. 1등 항해사가 그냥 놀림거리지, 너희한테는. 과거를 묻어두고 꿈도 미래도 없이 한치 앞만 겨우겨우 잡아가며 살던 나와 같은 사람들이 배 위에서 삶과 죽음에 교차하며 서로 의지해 가는 중에 희미하게 하나 둘 미래를 그려갔다. 나도 무언가를 그렸다. 안개가 낀 비린내 나는 어느 조그만 항구에서 나는 퀵헤그와 걸어간다. 손에는 두꺼운 서적들이 들려있을 수도. 뭐, 손질이 멀끔하게 된 수상쩍은 날붙이가 들려있을 수도. 단순히 그날의 맛있는 끼니거리를 들고 있을지 모르지. 그리고 계속 고민해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꾸준하고 덤덤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돌아간다. 라. 관리자님, 만약 제가... 만약에 제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심장을 터뜨린 후 마침내 이 손으로 에이헤브 그놈을 죽여버리고 나면 그 후에 제가 다시 돌아갈 이유가,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공식적인 퇴사 선언을 하는 건가? 아니요, 잊으세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좋은 향을 따라갔죠. 몸이 따라줄지 모르겠지만 가라면 가야지. 야, 네 머리띠 피가 엉망진창으로 묻어있잖아. 아, 이거 좀 호런데. 물로 씻으면 금방 지워져요. 내 머리띠 익숙해. 익숙한 매듭, 절반 매듭. 퀵히그, 나는 너에 관해
매달린 줄을 붙잡고 살아남았어. 어쩌면 네가 붙잡았을 수도 있을 그 줄을 악착같이 붙잡고. 그 줄, 너를 위한 줄이기도 했어. 저기 안에 들어가서 기름을 꺼내오라고요? 그래,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끔찍한 냄새를 풍기는 고래의 시체가 갈고리에 매달린 채로 흔들리고 있었다. 몸집이 작고 민첩할수록 유리하지. 나는 그렇게 작진 않은데. 원래 이런 일은 신참들이 하는 거야. 잔말 말고 들어가는 게 좋을 거다. 고래를 잡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그 고래에서부터 나오는 엄청난 양의 기름을 퍼나르는 일도 고래잡이의 일 중 하나였으니까. 아니, 저 안에 뭐가 있을 줄 알고요? 답답하네! 당연히 고래 기름이 있겠지! 우리를 등 따스고 배부르게 만들어줄! 스톱이라는 선언은 2등 항해사였는데 대개는 짜증에 가득 차 있었다. 전... 못 들어가요. 이런 무적행 속에 고작 칼날 한 번만 스치면 끊어질 끈 하나만 믿고. 그 말이 목 끝까지 나오려던 순간이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묶어! 네 끈을 내 허리에! 왜? 이렇게 묶으면 네가 떨어지면 나도 떨어지게 되니까. 한 몸 되도록. 나는 그 부정확하고도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는 문장에 묘하게 안심을 느꼈다. 한 몸이라는 건 내가 떨어져도 잡아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떨어지는 내 모습을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으니까. 그렇게 밧줄의 한쪽 끝은 퀵헤그의 허리에, 한쪽 끝은 내게 묶여 있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어이도 없지. 줄은 너무 짧았고 보란 듯이 끊어져 버려서 나는 그 기름구덩이의 뱃속으로 추락했다. 온갖 내장들과 장기와 기름과 찌꺼기보다 더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다. 고래 기름은 진동하고 울리며 소리를 낸다. 진동하는 기름은 무엇이든 하나가 되려고 한다고 한다. 초진동적 결합, 진동수, 그리고 그걸 이용하여 만드는 공명굽쇠와 그 파장과 연료, 알아먹지 못할 도시의 말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고래를 채우고 있는 이 기름은 상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뒤덮는다. 그렇게 살아있는 고래의 기름에 뒤덮이면 고래의 인어가 되고, 나보다 부피가 큰 죽은 고래의 기름에 들어가면 자기의 존재는 옅어지고 천천히 녹아 흩어진다고 한다.
그때 나는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고래들은 사실 외로웠던 게 아닐까. 그래서 자기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기름을 품고 다니는 게 아닐까. 어쩌면 사람들도 외로워서 어떻게든 무언가를, 누군가를 자신의 것으로 칠하고 채우려는 게 아닐까. 그런 나는 내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칠하고 채울 수 있을까. 나는 고래보다도 옅은 사람인가 봐. 단순히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그저 그런 삶을 살기가 질린다는 이유로 배에 올랐던 나는, 모든 게 옅어지는 어둠 속에서 그때 빛이 보였다. 그 빛이 새어 들어오는 틈 사이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과 같은 줄이 보였다. 이 줄만큼은, 눈앞에 이 줄만큼은 내 손으로 붙잡고 살아남고 싶었다. 눈앞에 그것은 명확했으니까. 이스마엘! 줄 꽉 잡아라! 기름 범벅인 채로 죽었더라면 그야말로 존재감 없는 죽음이었겠네. 도시에서 제일 의미 없는 죽음 중 하나였겠죠. 어쩌면 나는 그날 다시 한번 태어난 건지도 몰라. 그래, 내가 그날 붙잡았던 줄은 절대 끊어질 수 없을 거야. 줄 끊어졌어. 아니야, 다시 한번 붙일 수 있어. 다시 엮을 수 있어. 심장에만 갈 수 있다면 넌 자유를 찾을 수 있어. 우리 이곳에 갇히고 하나의 생각만 해야 했어. 인어되지 않기 위해 의심하면, 망설이면 몸이 하얗게 되어가. 알지? 고래 기름. 다시 너를 만나 새로운 모험을 떠나려면 이곳을 나가야 한다고. 이것을 죽여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면 끊어야 한다고. 줄을 인어되지 않기 위해 그 하나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그러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묻었지, 너를. 이것의 심장 죽이기 위해 내 심장, 내 마음을 잠재운 거야.
여기다가 말하면 녹음되는 건가요? 아, 힘내세요. 제프를 따라오십시오. 즉! 즉! 무지하니까. 와, 방금 어떻게 하신 거죠? 깜짝 놀랐어요. 한 놈. 헛? 상황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부드럽게. 한 놈. 다음. 씹는 맛이 있는데? 칼날이 잘 드네요. 아마 그 공격 상황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부드럽게. 상황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부드럽게 불타올랐군요. 고통 없이 지식을 얻지 못한다나 뭐라나. 이곳이 선장이 말한 두 번째 방인가? 너 이름 알아? 단테라고 불려. 너 말 내겐 들리지 않아. 고래나 인어의 말 같아. 너는 살려내 성원들. 몸뿐만이 아니야. 너는 살려내 마음까지. 잃어버리게 하지 않아. 저들의 방향, 서로가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곳. 시계 소리로 알려줘. 나 바라고 있어, 단테. 나는 이스마엘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 좋겠어.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제프를 따라오십시오. 날 뛰어보라고! 씹는 맛이 있는데? 방금 어떻게 하신 거죠? 균형이 무너졌군요. 조금씩 나아가고 있네요. 계속 힘내주세요. 깡청! 맞는 거야. 칼날이 잘 드네요. 아마 그 공격이 약점이었겠죠? 씹는 맛이 있는데? 상황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직접 알게 함이라. 불타올랐군요. 차! 씹는 맛이 있는데?
제가 앞에 서죠. 저 힘줄 같은 걸로 이루어진 다리를 건너면 되겠군. 어, 이 뭐 하는 거지? 이곳 바닥 얇은 핏줄로 이루어져 있어. 이쪽으로 가야 원래 작자. 길로 보이지만 길 아니야. 한 명이 가고 다음 사람일 때 무너져. 감이 오는군.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부를 이 길로 안내한 것은 네놈 혼자 건넌 다음 뒤따라오는 우리를 전부 떨어뜨리려 한 거였군. 역시 내가 구린 냄새가 난다고 했지. 야! 그 미친 선장놈이 시켰냐? 희생 필요하다 했어. 누군가 떨어져야지만 앞으로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나 함께 나가고 싶었어. 피커두어 선원들과. 그리고 그 명령을 덥석 따르겠다 한 거냐? 그래. 왜 마음을 바꾼 거야? 알고 싶어졌으니까. 나도. 뭘? 내가 가고 싶은 방향.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깡창! 와, 방금 어떻게 하신 거죠?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잘 타는 부위 하나가 끊어졌네요. 이제 좀 수월해지겠어요.
결선 부위에 따른 관리법도 적어둬야 할 텐데. 제프를 따라오십시오. 무지하니까 결선 부위에 따른 관리법도 적어둬야 할 텐데.
순식간에 끝내죠.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적합한 관리법이었어요. 다행이에요. 깨달았나? 그 자식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부드럽게. 많이 따가울걸요? 일단 베이면 상처에서 안 떨어질 테니까. 저기, 저 객체부터 처리하면 편할 것 같아요. 양창! 잘 되네요. 아마 그 공격이 약점이었겠죠? 상황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순식간에 끝내죠. 한 놈.
깨달았나? 어쩐지 텁텁하더라니. 상황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프를 따라오십시오.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대로 가보자고. 불타올랐군요. 노자비는 왜 갑자기 그놈의 기름을 뒤집었을까 꺼내네. 저 어린 놈을 델타로 쓰는 것부터 말이 안 됐어. 선장님, 피백을 말해주세요. 스톱은 이제 죽나요? 내가 말했지. 내 배에서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눈을 감지 못한다고! 난 아직 너희에게 죽어도 좋다는 허락을 내준 적이 없다! 그럼 저는 어떻게... 피쿼드 호는 창백한 증오의 고래에 거의 다 도달했다! 이제 필요한 건 올바른 나침반뿐이지! 우리 눈앞에 인어가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거다. 그게 무슨 말씀?
전 인호가 아닙니다, 선장님. 그 고래에게 먹힌 것은 곧 백색의 인호가 된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인호를 지하실에 있는 큰 수조 안에 가둬라! 본능적으로 증오와 미움의 고래가 있는 방향만을 향해 헤엄쳐갈 거다. 선장님! 선장님! 제발! 스타벅! 아래로 조각배 하나를 내려라! 갑자기? 풍덩거리는 소리가 잠시 후에 들렸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배에 탄 모든 선원이 갑판에 나와 A해부를 둘러쌌다. 그리고 A해부는 크게 말했다. 어디선가 들린다. 스톱! 스톱의 목소리다! 무슨 소리를... 모두 똑바로 들어라! 그 고래를 죽이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던진 위대한 선원 스톱의 목소리가 저 호수 어딘가를 떠돈다! 내가... 위대한... 우리는 급박한 항해를 위해 그를 다시 태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다. 비록 목숨을 건 사투 끝에 배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곳을 넘실대고 있지만 곧 내가 내린 조각배를 타고 안전한 곳으로 갈 것이다. 그가 외친다. 우리의 성공을 위해 바락바락 외친다. 그 목소리가 우리를 보고 나가라고 한다. 대체 뭐야? 이 정신나간 말은... 나아간다, 우리. 퀵캐그? 나는 이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가장 먼저 가까운 항구를 찾을 것이다. 그곳엔 있다, 스토디! 행복한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겠지. 나는 그에게 걸맞은 보상을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끈질겼던 항해에 대해 긴 밤을 지새우며 이야기 나누리라. 나를 행복하게... 그곳은 너희도 있다. 너희 모두가 있다. 스톱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밤 주점의 모두에게 술을 살 것이다. 이 항해가 끝나면 모든 것이 보장된다. 이 항해만 끝난다면... 이 항해 끝나면... 항해가 끝나면... 증오의 고래, 드디어 우리의 눈앞에. 죽일 수 있는 거죠, 선장님? 그의 외침에 보답하자. 증오의 창백한 고래를 죽인다! 모두가 동참하라! 세상과 도시가 가지고 있던 그대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그 증오스러운 악을 없애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모든 고난, 모든 부조리, 모든 이별은 그 고래가 자아내는 악에 의해 자행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죽이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예! 소리쳐라! 외쳐라! 예! 선장님! 잘 가! 스톱!
다시 보자! 다시! 맞아. 창백한 고래만 죽이면 드디어 모든 게 끝나. 그 모든 악의 고래만 죽이면. 어쩐지 텁텁하더라니. 좋은 향을 따라갔죠. 이 불꽃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직접 알게 함이라. 생각보다 잘 타는걸? 와, 방금 어떻게 하신 거죠? 깜짝 놀랐어요. 더 날뛰어보라고! 칼날이 잘 드네요. 아마 그 공격이 약점이었겠죠?
균형이 무너졌군요. 적합한 관리법이었어요. 다행이에요. 무지하니까 상황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순식간에 끝내죠. 한 놈. 맞는 거야. 씹는 맛이 있는데? 상황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프를 따라오십시오. 씹는 맛이 있는데? 생각보다 좋은 선택이었어. 태웠어.